자, 오늘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토지와 관련된 자, 이 얘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돈이 있다고 해서 농지를 아무나 살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. 우리나라에서. 그래서 보시면 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자, 이 토지를 농지라고 하는데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. 우리나라에서 농지의 소유 자격은 농업인과 농업 법인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, 이 관련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얻어서 농지를 취득해야 되는데,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이라든지 구청장, 업장, 면장 등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자격을 갖춘 뒤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